외과 전문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대체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외과 전문이고요, 원래. 1986년에 저희 병원에 말기 간암 환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죽을 때 입을 수의도 만들어 놓고 이제 묫자리도 다 바는 이제 그런 절망적인 상태인데, 저한테 치료를 하러 온게 아니라 진통제나 하나 맞고 링겔주사나 하나 맞을 요량으로 왔는데, 어떤 의사가 봐더라도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일본 의사 이제 와타나베라고 하는 의사가 쓴 현대병의의 도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의사는 왜 오늘날 수술 항암제 방사선 같은 그런 공격적인 치료가 암을 치료를 못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암의 원인을 치료한 게 아니라 암 결과만 치료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자에게 그 책을 보였더니, 그분들이야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니까, 그런데 그 환자에게 이 자연 치료 방법, 하루에 생야채즙을 여러 잔 먹게 하고 환장을 여러 차례 하고 네 팔다리를 들어서 떨게 하는 모관 운동을 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두달 후에 완전히 좋아져 버렸습니다. 나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가 좋아진 걸 보고, 우리 현대 서양 의학은 뛰어난 장점이 있지만은 한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일본이나 또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자연 치료하는 의사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에 저는 이제 원래 외과 의사였지만은, 그 병의 증세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을 가진 그 사람의 삶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로 바꿔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나타난 모든 게 어떤 좀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건데, 이런 질병이 갖는 의미라면 어떤 걸까요? 그 질병 속에는 반드시, 지금 당신이 자연과 하늘의 이치를 떠나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자연과 하늘로 돌아가세요 라고 가르쳐 주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사인. 이게 하늘은 우리 아버지고 자연은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면 된단 말입니다. 원래 사람은 조물주가 만들 때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먹도록, 우리 손의 구조라든가 치아 구조라든가 특히 창자의 구조나 효소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흰 우유,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쌀밥, 튀김용 기름, 고기, 생선, 계란, 그것도 화학 물질로 오염된 것들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피에 내독소가 쌓이게 되고,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은 창자가 오염되고 피가 오염돼서 생긴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 30년 동안에 관찰해 보면요, 이 세상에 병은 딱한 가지다. 피의 오염이다. 그게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또는 심장병이나 뇌졸중이나 암이나 류마티스라든가 피부병이나 병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그 근본 원인은 피의 오염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제 맑은 냇물이 흘러가게 되면은 거기는 파리나 모기나 어떤 벌레나 세균도 생기지 않습니다. 물이 오염돼서 부패하면, 그리고 막히면 그 부패한 물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서 파리, 모기, 이런 벌레, 저런 벌레, 세균이 생긴단 말입니다. 피가 오염돼서 흐르지 못하면, 거기에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오염되고, 그렇게 그 결과로서 고혈압, 당뇨 또는 암이라든가 심장병, 그리고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 온갖 병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패한 물에서 파리 모기가 나올 때 거기다 우리가 파리 모기약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결됩니까? 그때뿐이란 말입니다. 물이 오염되어 있는 나는 계속 나타나요. 피가 오염돼서 거기서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암 이런 게 나올 때 약을 쓰거나 수술하면 해결됩니까? 계속 다시 나타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낫느냐? 원인을 해결하면 낫는단 말입니다. 오염돼서 부패한 물을 맑은 물로 정화하면은 파리 모기가 다시는 서식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오염되고 혼탁한 피를 맑은 피로 만들게 되면은 거기는 다시는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암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증상이 굉장히 다른데 예, 그 예. 원인은 피의 오염이니까 피를 맑게 하면 우리의 그 생명력이 복원이 되어서 예.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힘이 있다는 그런 말씀. 생집과 생채식의 중요성을 평소에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우리가 화식을 할 때 많은 영양소가 파괴돼 버려 이렇게. 그리고 생채식 속에는요 살아있는 영양분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 있어 이렇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에다 밥에다가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우리 창자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대개 소화 흡수도 안 되고 다 배설해 버리거나 부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독을 만들어내요. 이게 오늘 이제 많은 환자들이 와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지 않으면 단백질이라든가 우유를 먹지 않으면 칼슘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채소와 과일과 곡식을 균형 있게 먹으면 전혀 영양가에 문제가 없어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식물이 되라. 채소와 과일과 씨앗, 곡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는 최고의 처방전이다. 아침 식사는 꼭 생야채즙과 과일만으로. 배고프면 또 여러 번 먹을 수 있어요. 점심, 저녁에는 식전에 꼭 야채, 생야채 샐러드를. 그리고 밥은 흰쌀밥이 아니라 발화된 현미쌀이나 여러 가지 콩이나 잡곡밥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보약입니다. 그리고 뿌리 채소, 무나 당근이나 비트나 더덕이나 마나 양파나 이런 뿌리 채소는 저는 청국장 가루하고 된장하고 쌈장을 만들어서 그걸 먹도록 합니다. 해초류, 미역이나 다시마, 견과류 이런 음식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게 생즙과 생채식 요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런 작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에는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효소가 있어야지 소화 흡수되고 그것을 예, 영양성분으로 바꿔지고 그 영양성분이 칼로리나 에너지로 바꿔지게 되고 그리고 노폐물을 갖다가 분해해서 배설하는 이 모든 과정에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가장 유익한 효소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의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소는 생야채와 과일 속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효소다. 그리고 유산균이나 비피두스균 같은 유익균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생즙과 생야채와 생곡식가루를 좋아해요. 우리 장은 미세한 주름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름살을 다 펴면은 우리 피부 면적의 200배나 될 정도로 넓습니다. 그런 주름살 사이에는 유산균이나 비피두스균 같은 우리 몸에 이로운 유익균이 예, 우리 몸을 지키는 방위 군대처럼 배치되어 있고 인터페론 같은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과로나 스트레스 그 다음에 좋지 못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장 내에 있는 주름살과 유익균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럼 장 점막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결체조직이 느슨해져가지고 장 벽을 뚫고 대변 속에 있는 독소나 세균이 새 들어가 새는 장 증후군 또는 장 누수 증후군이다. 그러한 독성 물질이 혈액 내에 쌓여서 피의 내독소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즙과 생채식요법을 하게 되면은 우선 장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가장 파괴적인 것이 흰설탕이라든가 우유지표면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고기 생선 계란 거기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 장벽을 손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생집 생채식 요법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소화기에 문제 있던 소화장애라든가 또는 변비나 위식도 역류질환이라든가 이런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거의 다 깨끗하게 좋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생즙과 생채식 요법은 칼로리가 낮습니다. 그럼 나머지 열량은 어디서 보충하냐면 피 속에 그동안에 쌓여있던 독성과 노폐물을 재료로 연소시켜가지고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우리 세포와 조직 속에 들어있는 온갖 노폐물과 독성물질이라든가 중간대사산물이라든가 과잉 영양분을 다
불태워서 처리함으로써 자정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과 피부가 깨끗해져. 그 아름다운 피부의 모습은 내면의 창자와 피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창자와 피는 불결하게 되어 있는데 겉으로 피부를 치장을 해가지고 그것은 그냥 겉모습만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생기 있는 그런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생채식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생으로 먹으면 좀 뭐 간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날로 이렇게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 갖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너무 병약한 분들에게 생즙을 너무 과도하게 먹이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건조 녹즙을 이렇게 대신 먹게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간 내 독성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야채즙을 단일 생채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여섯 가지 이상의 생야채를 같이 섞어서 생즙을 만들게 되면 그 독성이 중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생즙을 먹을 때 꼭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은 그걸 바로 삼키는 게 아니라 30번 이상을 꼭 씹어서 침과 녹여가지고 삼키도록 침 속에 있는 많은 효소와 거의 대 소화를 시켜서 넘기도록 저는 꼭 그렇게 생채소도 꼭 100번가량 씹도록 그렇게 좀 권합니다. 암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진단을 할 때 발견되는 암은 빙산일각입니다. 빙산일각이란 뜻은 뭐냐면은 수면 위에 보이는 얼음 덩어리는 전체 얼음 덩어리의 한 5%나 10%만 보입니다. 95%의 얼음 덩어리는 수면 아래가 숨어 있어요. 수면으로 떠오르는 얼음 덩어리가 진짜 얼음이 아니라 진짜 얼음은 수면에 감춰져 있는데 수면으로 떠오른 것만 그게 암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수술 항암제 방사선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밑에 있던 많은 암이 계속 다시 수면으로 가시권으로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암은 이미 진단 받을 때 그 부위에 임상 병리학적 진단으로 확인되는 그것만이 암이 아니라 전신에 있는 암이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암은 국소병이 아니라 전신병입니다. 그리고 암은 진단받을 그 무렵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쭉 생겼다. 그러니까 먼저 암 환자가 진단을 받을 때 수술 항암제 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걸 반대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현대 서양 의학의 진단이라든가 그런 수술 항암제 방법이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수술 항암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 먼저 지금 현재 암을 만들어내고 있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작동을 꺼야 된단 말입니다. 암을 생산하고 있는 시스템의 스위치를 꺼야 돼요. 그게 아까 제가 말한 내 안에 있는 창자와 피의 독을 해독하고 면역을 높이는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즉 물 밑에 숨어있는 암을 만들어내는 암 생산 시스템의 스위치를 끈 다음에 눈에 보이는 암을 처리할 때에 암 수술한 후에 훨씬 재발이 적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 받기 전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저희가 하는 해독 면역요법을 함으로써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사에게 다시 가서 진단을 했더니 암이 다 사라져서 수술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암이 왜 생기느냐 하면요. 우리가 무리하게 살아가지고 과로나 스트레스나 또는 잘못된 음식 습관이나 이런 게 거기서 창자와 피를 오염시키면은 그 오염된 피 속에 산소가 부족하고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암이 생기게 되는 결정적 원인은 저체온과 산소 부족이에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식이 10명인데 집에 살림을 잘 못해 무책임해가지고
그래,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집에 불도 떼고, 그리고 먹을 식량이 충분해서 방이 따뜻하고 음식이 많으면은 그 자식들 10명이 그 환경에서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살림을 잘 못해가지고 집에 불을 안 떼, 아주 냉방에 추워요. 그 다음에 먹을 식량이 없어. 그럼 자식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장하기 어려우니까 분열을 해야 돼.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예, 헤어져야 돼. 그러면은 죽고 배고픈 자식들이 살 길을 찾아가지고 생존하기 위해서 분열을 하면은 그걸 미워하고 혼을 내고 매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그걸 불쌍하게 여기고 자비심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암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몸뚱아리 살림을 잘 못해가지고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피를 오염시켜서 산소가 부족해. 먹을 식량이 없어. 불을 안 떼. 체온이 없어. 그래서 내 세포들이 살지를 못해. 좋은 영양소도 없어. 그래서 이 악조건 속에서 세포들이 살아남으려고 분열을 한단 말입니다. 성장을 못하니까. 그게 암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매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자비심으로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암이 병이 아니라 암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내 자식과 같다. 그래서 정말 자비심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암이 분열되지 않도록 피를 정화시키고 충분한 산소, 풍욕을 합니다. 온열요법, 열을 가하는 그런 요법. 그 다음에 가장 피가 좋아하는 것이 생채소와 생과일이나 생곡식 속에 있는 그런 태양에너지도 들어있는 이것들을 줄 때 세포들이 암세포로 분열하는 걸 스톱할 수 있단 말입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그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 이제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오는데요. 꼭 묻습니다. 예, 당신은 이 병이 쉽게 낫는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많은 환자들, 암 환자 같은 분들, 낫기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낫기 어렵다라고 믿는 마음, 즉 암은 낫기 어렵다라고 하는 필름을 돌리고 있으니까 내 육체라고 하는 스크린에서 낫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저는 꼭 다 나았다 이미. 그걸 다 나았다. 우리 이제 그 기독교인들 같으면은 그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불교 같으면 아멘. 일체가 유심조. 누구 선자병법에 보면요. 싸움에 나가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이겨놓고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마음에서 다 나았다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병원 오는 분들에게 날마다 나는 이미 다 나아서 완전해졌다를 100번 이상 쓰도록 합니다. 환자들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요. 방에 앉아가지고 이 병이 언제 나을까, 이제 나을까, 저제 나을까. 병에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잘 낫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날마다 이미지로 비디오 보듯이 보도록 하는 것. 그래서 병이 있다는 생각이 나한테 붙을 틈을 두지 않는 그게 바로 필름을 바꾸는. 우리가 영화관의 스크린에서 지금 비극의 활동사진을 보고 있다면 저게 보기 싫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크린을 걸레로 지우면 지워집니까? 필름을, 비극의 필름을 빼고 희극을 보고 싶다면 희극의 필름을 그때 끼워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암은 고치기 어렵다라든가 불치병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필름을 빼고 이미 다 나았다, 완전해졌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필름으로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란 무엇일까요? 그렇게. 자, 아주 재밌는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특히 환자들과 대화를 하는데요. 이 육체가 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육체를 나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잘못될까봐 또 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벌벌 떤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 애완동물을 길러요. 뭐 고양이나 강아지를. 그런데 내가 이제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강아지가 명을 다해가지고 죽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정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섭섭하지요. 그러면 강아지가 죽으면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강아지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나는 안 죽는단 말입니다. 이 몸뚱아리를 평소에 내가 기르는 강아지와 같은 애완동물로 관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환자들에게는 목욕을 할 때라든가 또는 자기 몸을 정말 사랑해주는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사랑해주는 마사지를 많이 하도록 하는데 이 육체를 문질러주고 기호하고 할 때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육체의 나를 더 높은 나, 영적인 나로서 바라보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연습을 계속해 갈 때 이 육체가 명을 다해서 흙으로 돌아갈 때 그걸 뚜렷하게 보고 있다면은 이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죽겠습니까? 나는 이 80년이나 100년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이 육체가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존재라 라고 내가 자각을 하고 떠맡을 때 이 육체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 그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평소에 어떤 건강관리에 예.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건 이제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영성의 치유 이 세 개의 차원을 다 통합하는 예, 그러한 그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몸의 치유는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 의식주를 잘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먹는 먼저 음식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그 집 주인에게 식당 주인에게 부탁을 해갖고 거기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생야채를 무엇이든지 무나 당근이라든가 또는 배추이파리나 뭐라도 있는 데를 주세요. 돈을 더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예, 꼭 한 접시에 생채소를 먼저 먹고 식사를 하도록 그런 습관 뭐 집에서 할 때는 뭐 더 쉽겠지만 생집과 생채소와 생과일을 먹는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흰쌀밥보다는 현미잡곡밥으로 먹는다. 잠이 중요해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밤에 숙면을 잘 취해야 됩니다. 야생동물이 왜 병이 없냐면 깊은 숙면을 취해요. 밤에 잠을 안 자는 직종의 사람들이요. 압도적으로 암에 많이 걸리는 걸 봤습니다. 잠에 밤에 숙면을 취해요. 낮에 꼭 햇볕을 30분이라도 쪼이는 방법을. 네. 그 다음에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하루에 꼭 커피 관장을 한 번씩 하도록 권합니다. 네, 요즘은 저희 같으면은 해독하는 특별한 뭐 그 커피를 개발해갖고 쓰고 있습니다만 커피 관장을 해보시면 알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 병원 환자들 피검사나 모발 검사 같은 걸 해보면 중금속 오염이 그렇게 많습니다. 수은이나 납이나 알미늄 같은 몸에 독은 많이 쌓여있고 좋은 영양소는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고 체온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게 만병의 원인인데 그래서 저는 저녁에 자기 전에 꼭 더운 물 목욕을 더운 물 목욕을 할 때 우리 몸속에는 중금속이나 독성이 많이 나가고 이마에 땀이 살짝 날 정도로 더운 물 목욕을 한 다음에 샤워로 냉온, 냉수로 1분간, 온수로 1분간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가면 정말 경쾌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예, 아침에 산책도 좀 하고 저희 환자들에게 꼭 목표를 물어봅니다. 삶에서 정말 하고 싶은 가장 행복한 일이 뭐냐. 하루나 3일 정도 시간을 주면은 뭘 하면 기쁘겠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분은 뭐 여행을 가는 게 기쁘겠다. 어떤 분은 봉사활동을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병이 다 나았다고 믿고 바로 그 좋아하는 일을 내일부터 바로 가서 하라. 봉사활동을 하고 재밌는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지금 조건 여기에 묶이지 말고 담대하게 그것을 실행하라. 삶에서 내가 좋아하는 목표로 향해서 도전적으로 나아가라. 그때 병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큰 변화와 성공과
행복이 올 수 있다.